굿즈 제작 업체 공개는 물론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공해드리는 예제 파일은 실제 주문 파일이에요. 내돈내산 리뷰도 넣어드렸습니다. 꼭 굿즈를 만들 목적이 아니더라도 포토 일러를 실무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 수 있고요. 책값은 22,000원인데요. 22만원짜리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해도 프로처럼 잘 만드는 굿즈 제작 비법의 저자 빨간고래입니다. 굿즈 제작하는 방법을 담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무에서 터득해온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들었어요. 어떤 책인지 얼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책 쓴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럼 제작업체 공개는 하는가요? 입니다. 제작업체 공개는 기본이고요. 거두절미하고 이 책에서 어떤 굿즈를 어디서 만드는지 지금 쭉 한번 다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예제는 엽서 만들기이고요. 성원 에드피아에서 주문을 합니다. 굿즈의 기본인 지류로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형 스티커인데요. 와우프레스에서 합니다. 원형 스티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죠. 패키지 라벨이나 포장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 찔 스티커는 모다 파리에서 했습니다. 칼선 만들고 다듬는 방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친절하게 다 넣어서 알려드릴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디템 마트에서 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킹 테이프뿐만 아니라 특이한 모양의 우표 모양 마스킹 테이프도 만들어 볼게요. 펌 케이스는 커스텀 랜드에서 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범퍼 케이스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요즘 맥세이프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맥세이프 케이스도 만들어 볼 겁니다. 아크릴 키링은 바스탄에서 주문을 했어요. 투명한 재질을 인쇄하는 그런 인쇄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포토카드 프레임은 레드 프린팅 엠프레스에서 했어요. 이거 배우고 나시면 투명한 카드는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떡 메모지는 와우프레스에서 했습니다. 떡 메모지 만드는 김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테이블 디자인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9가지 예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굿즈를 저와 함께 다 만들어보고 나시면 마지막에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폰을 가져다 대시면 리뷰 영상이 뜹니다. 커스텀 랜드에서 주문한 폰 케이스가 왔네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주문을 했어요. 그냥 파일을 한번 만들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실물을 보여드리는 것까지 해서 정말 주문해본 것 같은 경험이 들도록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이 책은 영상 강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화된 책입니다. 자, 책을 쭉 보시면서 하시다가 이런 QR코드를 보게 되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폰으로 가져다 대면 됩니다. 영상 강좌가 뜨는데요. 글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나은 부분들은 영상으로 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폰으로 보시기 편하도록 세로형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사용된 예제 파일은 당연히 다운로드 제공됩니다. 예제 파일은 이제 실제 주문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제 파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문을 해서 내돈내산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제 파일 검수를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직접 물어보고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서 책에 녹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굿즈들은 무슨 앱을 쓰냐면요. 굿즈는 기본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PC에 이 두 개의 앱을 설치하시고 책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프로크리에이터 사용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니까요. 프로크리에이터에서 그린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크리에이터도 함께 녹여서 넣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터 없으셔도 돼요. 자, 지금 이 6번은 동영상 강좌인데요. 포토샵으로 해도 되고요. 프로크리에이터로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크리에이터 쓰신 분들은 덤으로 팁을 더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버전은 상관없나요? 이 책은 최신 버전으로 썼지만 구버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란한 신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기본 기능을 활용합니다. 단 초급자분의 경우 이제 최소 2018년 이상 버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2018년 버전부터 오른쪽 프로퍼티즈 패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달라져서 버튼의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굿즈 만들기는 원래 버튼 한두 개 눌러서 뚝딱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럼 이제 책이 필요가 없겠죠. 말도 못하게 쉽지는 않지만 초보자분들도 막히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과정을 잘게 나누어서 넣어드렸고요. 책을 보시다가 보면 이제 노란색 박스를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이게 팁이에요. 하다가 이제 막히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기초 설명을 담은 팁을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물 꿀팁도 넣어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잘 안 올라온 팁들입니다. 그래서 꼭 굿즈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외에도 활용서를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크리에이트는 웬만큼 하는데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책을 다 보시고 나면 끝부분에 부록처럼 서열패 참여 후기를 넣어드렸어요. 서열패에서 저의 수익 공개를 책에 넣어드렸어요. 참여하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굿즈를 만들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도 끝에 넣어드렸어요. 다 알고 있기는 해야 하거든요. 근데 글씨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외운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절대 외우지 마시고 이 책을 손이 잘 가는 곳에 두셨다가 필요해지시면 꺼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이 책의 첫 장을 펼치시면 글이 아닌 그림이 나오고요. 환영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이제 프롤로그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텍스트 덜 읽으시라고 쉽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글 대신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책은 이제 24년 6월 24일이 출간일인데요. 출간하기 전에 예판 기간이 6일 있었어요. 근데 이 예판 기간 동안 책이 많이 나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상태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권에도 다 진입을 했어요. 이런 반응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굿즈로 돈 많이 버세요. 혼자 해도 프로처럼 잘 만드는 굿즈 제작 비법의 빨간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